안녕하세요. 성 103이 돈보스코 회장을 맡고 있는 이명식 바울입니다. 오늘 세들브룩 공원에서 아홉 번째 걷기 대회를 분당 교우 700여 명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걷기 대회는 분당 중고등 학생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한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. 예, 이제 저희 걷기 대회가 아홉 번째를 맞게 됐습니다. 처음에 이 걷기 대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청소년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아무래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걷기 대회를 통해서 기금도 마련을 하고 또 동시에 우리 청소년 그 사목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가 교우들한테 또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. 저희가 해마다 계획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피정, 뭐 여러 가지 행사들, 교육 관련해서 많은 그동안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친구들이 다시 또 성당에 와서 또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뭐 신자분들이 걷기 대회를 통해서 청소년 사목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십시일반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청소년 사목 저희 본당 상당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.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행사를 추진하고 또 해갈 계획입니다. 그동안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